부산참여연대는 이번 부산 지하철 노조 파업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와 노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지하철이 부산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만큼 부산시와 부산 지하철 노사가 적극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조 측이 300억 원대 이르는 통상 임금을 인력 확충 재원으로 내놓고 요구한 1.8%의 임금 인상안을 공단 측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서로를 공격하는 비신사적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부산시와 교통공사 노사 모두가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부산 시민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